하지도 않은 근무를 했다며 시간의 수당을 더 챙긴 김천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아프담에 병가를 내놓고 해외여행을 한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는데 당연히 김천시는 이들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6월부터 2년 반 동안 김천시의 같은 부서에 일한 A씨와 B씨는 하지도 않은 근무를 했다고 속여 시간의 수당을 챙기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지문 인식을 통해 출퇴근을 등록하는데 이들은 지문 등록이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지문 인식 대체용 카드를 사용해 다른 직원에게 대신 등록을 맡겼습니다. 이들이 부당하게 챙긴 시간의 수당은 각각 250여 차례 걸쳐 730만 원과 640만 원. 다른 부서 3명 역시 출퇴근 대리 등록으로 각각 50여 차례 걸쳐 200여 시간의 수당을 부당하게 챙겼습니다. 김천시는 이들 5명이 대리 등록해 부당하게 받은 시간의 근무 수당에다가 2배의 가상금을 더해 6천여만 원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퇴직한 A씨는 환수가 되지 않을 경우 재산을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현직 공무원 4명은 이달 중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방침입니다. 아프다며 병가를 내놓고 해외여행을 간 공무원 2명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하고 프랑스와 일본을 각각 열흘과 사흘 동안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천시는 이들에게 주의를 줬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안내를 하고 있지만은 간혹 또 이런 사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시간의 근무라든지 복무 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시간의 수당 부당 수령 사례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으면서 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